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욕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 지수만 오늘 0.7% 정도 반등세를 나타내줬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1.2% 넘게 큰 하락이 나왔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시장별로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또 1.2% 넘게 빠진 이유는 역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넷플릭스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넷플릭스가 오늘 무려 35% 넘게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9%대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상승세가 멈추면서 2.83%대까지 조금 내려오는 양상입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은 일단은 약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외에도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세가 좋았는데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3% 넘게 급락세가 나왔고요. 이외에도 경기 소비재, 기술주도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업종의 흐름을 보셔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일단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37% 상승했는데 반면에 애플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칩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AMD가 3% 넘게 큰 하락에 나오면서 칩 관련 종목들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65%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이 구글의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이 보시는 것처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역시 오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어제 실적 발표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 처음으로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넷플릭스가 무려 35% 주가가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도 이제는 조금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월트 디즈니도 5% 넘게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로쿠라든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패러마운트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크게 하락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IBM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바로 주가 반응 보이면서 7%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P&G, 프록터 앤 갬블도 오늘 장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2.6%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실적에 따라서도 종목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